제가 공복 운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복 운동하고 그다음에 제가 꼭 챙겨 먹는 게 있어요. 짠! 이제 저녁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뭘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공복을 제가 채우려고 합니다. 짠! 이게 뭘까요? 커피 스틱! 저는 이렇게 먹어서 공복을 달랜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되는데 이 정도가 한 벤티 사이즈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또 하는 거지.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고소하고 우리가 아는 그 원두 커피의 그 맛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커피 다이어트 도움이 됐지. 근데 이게 무슨 꿀팁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지 않죠. 이 커피는요, 그냥 커피가 아니라요, 콜롬비아 수프리모를 갈아 넣은 커피예요. 라고 하면 끝이겠죠. 그게 아니라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이 안에는요, 가르시니아랑 식이섬유 함유까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체지방, 이 내장지방, 피하지방 이거를 연소시켜주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요. 가르시니아가 탄수화물 커팅에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날마다 쾌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의 팁이 끝이 아니라요. 아직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아, 코코넛 오일입니다. MCT 오일이죠. 저의 두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유행하는 방탄커피. 간단하게 방탄커피를 또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커피맛 아시죠? 여기에다가 MCT 오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방탄커피가 제조됐습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고소해요. 아무 향도 안 나고 맛있어요. 이렇게 MCT 같은 건강한 오일을 섭취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혈당을 낮춰주게 돼서요, 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지방들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특히 다이어트하다 정체기 오셨을 땐요, 이 MCT 오일을 섭취해주면요, 케톤 생성을 부스팅해주면서 오히려 그 정체기를 많이 극복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소포로 한 팩당 10ml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소분이 되기 때문에 따서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돼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그냥 고소해요. 그냥 고소해요. 저는 이게 정말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게요, 뭐 아침에 공복이나 아니면 운동 후에 아니면 자기 전에 이럴 때 배고픔을 많이 느낄 때 있잖아요. 허기가 많이 질 때. 그럴 때 이거 하나만 먹게 되면요, 이 허기가 많이 사라지고요, 에너지가 많이 생성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여름철도 다가오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평상시에 내 몸 관리도 같이 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제품을 먹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65일 다이어트 습관 잊지 마시고 저처럼 항상 관리하세요. 아셨죠? 근데 저는 이 제품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M포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커피로 1등한 제품 맞죠? 우리 PT 인싸 혜빈 씨 모르는 게 없어요. 와, 인싸. 이 제품이 그렇게 다이어터와 유지어터 사이에서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일명 쾌변 요정이라고. 저도 이 커피 마시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됐다는 후기를 진짜 많이 봤어서 인상 깊었거든요. 저도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제가 특별히 제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잘 섞어지면 끝입니다. 진짜 잘 섞이네요. 진짜 아메리카노 맛이에요? 정말 아메리카노 같아요. 아메리카노 같죠? 네. 이게
흔히 말하는 마시는 아메리카노를 좀 더 연하게 탄 느낌? 거의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마시기만 해도 그럼 살이 좀 빠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 가르시니아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아니 저는 아까 언니가 커피 그 넣어서 먹던 오일 그것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주머니에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MCT 오일인데요. 신기해. 네, 신기하죠? 네. 되게 방법도 간단해요. 여기 위에 절취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저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편하다. 네. 자, 와. 신기해. 이런 액체 형태가요. 그리고 분말이나 캡슐 제형보다 섭취가 편하고요. 순도도 높다고 해요. 뭔가 더 부드러워진 느낌도 있고. 그쵸? 네, 저는 좋은데요. 이게 약간 오일이 들어가서 좀 느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전혀 오히려 그런 거 없죠. 풍미가 좀 생기고 맞아요. 좀 고소한 커피 먹는 느낌? 그때 더 고소함이 더 많이 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일만 한번 먹어볼게요, 따로. 무칡, 무색 그래가지고 오, 거침없어. 와. 와. 어때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입에 들어가는 느낌만 나고 오일이 들어온다 이 느낌만 나고 별 그렇게 맛이 강하지 않고 안 느끼한 것 같아요. 오일을 마지막에 고소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딱 고소하고 마지막에 그냥 입 안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느낌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